이번 여행은 아빠와 단둘만의 최저가 배낭여행입니다. 야, 이걸 내가 직접 이렇게 끊어본 적이 없어갖고. 싱가포르하고 필리핀하고 알아? 항공권과 숙박 예약부터 여행 코스 짜기까지 2박 3일의 여정을 아빠가 직접 계획하고 이끌어야 하는데요. 우리 아빠들은 어떤 여행을 준비해 올까요? 아이와 함께 가는 배낭여행에 대해서 각자 조사를 해오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정훈 씨는 따로 결과가 발표한 후 국내여행. 말씀드렸듯이 저희 다섯 가구 중에 최저가로 쓰신 상위 네 가구만 가시고 한 가구는 저희가 정해진 여행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인 가격을 쓰는 겁니까? 2인 가격을 쓰는 겁니까? 1인! 1인 기준으로. 1인 기준으로 얼마? 예, 아. 네, 그럼 여기 지금... 아, 가져와. 빨리빨리 예, 해야 돼. 그래서... 야. 어그 이거를 여행지는 어디 가요? 에이, 참 신사답지 못해. 이쁘게 써야지. 정성스럽게 써야지. 정성스럽게 비는 느낌으로. 야, 글씨 잘 안 써도 돼. 아니, 정성을 들여서 쓰는 거야, 님. 뭐야, 왜 100만 원이야? 고라도 썼어요. 야, 나 이거 지금 못 찾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고를 그렇게 쓴 거야. 아, 참. 깨끗이 지워야지. 아, 혹시 몰라, 이거. 아, 이것도 불안한데. 점심, 저녁. 점심, 저녁. 점심. 아, 됐다. 저가로 가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저가면은 국내 여행만 못 하거든. 그래서 고민을 하고 했는데 저분들이 자꾸 가격을 올리려고 뭐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야, 이번 낙찰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 벌써 냈어. 나한테 보여줘도 돼. 아, 이거 참. 너무 싸게 쓴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근데, 아, 나 정말. 그러면 그 금액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 그러게 얘기하구나. 근거가 있는 가격이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아, 근거는 있는데, 아, 근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고.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고. 예, 이제 쓰신 건 바꿀 수 없으니까요. 최저가 배낭여행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먼저 나라부터 발표해 주시면. 저는 나라 중요합니다. 나라. 이웃 나라 일본입니다. 아, 싸진 일본? 않은데? 일본 물가 비싸죠. 후쿠오카. 후쿠오카 됐어요. 후쿠오카면은 아래쪽으로. 아, 네. 아예. 잠깐만요. 난다요. 잠깐만요. 너도 후쿠오카야? 아니. 일단 끝내고 봅시다. 오, 후쿠오카. 아, 이상한데 아닌데요. 후쿠오카. 아, 후쿠오카 일본. 예. 네. 지금 떠오르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죠. 네네. 차이나. 네. 아, 중국. 지역은?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버티고 있는 네네. 상해죠. 아, 상하이. 중국도 만만찮게 비싼데. 중국. 저요? 저는 홍콩입니다. 홍콩. 다음은 안정환 씨. 후쿠오카? 아, 재팬? 네, 일본이요. 재팬. 어디? 후쿠오카. 같은 비행이네요. 같은 비행기. 자, 마지막. 봅시다, 한번. 자, 여기 중요합니다, 요거. 아, 홍콩. 홍콩! 야. 그럼 홍콩 둘이네. 홍콩 둘이야? 그쵸. 야, 이게 완전 야, 어떻게 일본 둘, 홍콩 둘. 홍콩하고 일본이. 아, 근데 잠깐만. 근데 지역이 같아도 가격 차이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네. 오픈할게요. 얼마인데? 아, 잠깐만. 잠깐만. 30만 원대입니까? 아, 그러니까 일단 제가 오픈할게요. 더 쌉니까? 다시 봐. 더 쌉니까? 30만 원? 자. 총합계. 저는 4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초반대입니다. 드디어 눈을 감네요. 좋다. 42만 4천 원 나왔습니다. 제가 기운 잡죠. 40만 4천 원 어떻게 항공료, 봐? 국내 항공 냉철이 22만 원. 숙박비 17,000원짜리가 있어요. 17,000원짜리가 네. 어딨어? 8,800원짜리가 있는데 8명이 자는 데라 그래서 제가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침대 두 개에 17,000원짜리 이틀에서 34,000원. 식대 저는 주사 먹습니다. 7만 원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기타 입장료 해서 10만 원. 그래서 합계 42만 4천 원 질러봤습니다. 40만 원대 있습니까? 40만 원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준점을 딱 잡아줘야 돼. 압축 때네. 아, 40만 원대입니까? 494,310원. 와. 네. 아, 저 52만 9천 원입니다. 아유. 52만 9천 원. 52만 9천 원인데 식비는 6끼에서 12,000원씩 해가지고 7만 원. 7만 2천 원인데 2천 원은 우리가 참을 수 있어서 7만 원. 참는 게 왜 2천 원인가? 내가 갑자기 나랑 똑같고. 네. 얘기할게. 나는 요 세 분보다 비싸. 아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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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보다 비싸. 답이 나왔대.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여기부터. 몰라서 90만 원을 써내고 와 정말 싸게 간다. 왜냐면 이분들이 150, 200 뭐 이 얘기를 했었어 나한테 계속. 아니 그래놓고 자기네들 30만 원, 40만 원짜리. 어? 아니 자기가 한 200 써주면 우리 평강에 갈 수 있잖아. 그리고 나는 90 우리가 100 이상 잡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어찌됐건 후코우카로 바꾸고 금액을 줄이고 줄인 게 줄여서 얼마야? 54만 9천 원이야. 53만! 52만 원 차이야! 2만 원 차이야! 54만 9천 원인데 이거를 아 이거를 정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없죠 저는 야 2만 원 아 2만 원 차이야. 2만 원 차이가 뭐냐면 여기 저 숙박비에서 나보다 만 원이 비싸고 기타 잡비에서 만 원 썼어. 잡비에서 넌 11만 원 썼고 얘 10만 원 썼어. 야 그냥 10만 원 쓰고 11만 원 11만 원을 쓸 이유는 11만 원이 뭐 한 대 더 들어? 아무튼 땡큐. 저 찬영이를 위해서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들으셨죠? 여기서 찬영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적더라도 까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근데 좀 여유 있는 표정이야. 자 일단 야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아니야. 고개 숙여서 해야 돼 이거. 끝났어. 잘 다녀오십시오. 아 왜? 나 더 써? 너 얼마야? 얼마인데? 네 저는 42만 9천 원. 야, 저는 딱 야, 이거 너무하네. 부산 가서 배를 타고 갈 겁니다. 아, 부산 출발이야. 네. 부산 출발 배로. 그러니까 7만 9천 원. 7만 9천 원. 네. 숙박비는 야, 배로 가면 안 돼. 이길 수 없어. 아, 대단하다. 그리고 진짜. 숙박비는 아직 확실치 않아서 네. 텐트를 가져가 보고 남으면은 저기 밥이나 기타. 지금 물가가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진짜 해외여행 간다고 되게 부러워했는데 이렇게 가고 싶진 않네. 야, 근데 그게 이게 이 사람이 문제야 지금. 이제 알겠어 이제. 어제 당했으면 알았어야지. 자, 아무튼 뭐 2만 원 차이로 가면 되는 거지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하나 떨어뜨려주고 가야 되는데 섬에다가. 섬에다. 섬에다. 오 형 딱 던지고. 정원아 좀 조용히 해줄래? 여기 있어봐야 뭐 번복되니까 그냥 빨리 헤어집시다. 네네네. 야 홍콩. 훈애와 민유리네는 홍콩으로, 비니네는 중국 상해로, 미화이네는 일본 후쿠오카로, 찬영이네, 세윤이네는 평소 도전하고 싶어했던 무인도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섯 가족은 무사히 여행길에 오를 수 있을까요?